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싸인요알 한번 돌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벌써 일곱 번째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쓴 건 1750개, 이번에 이제 250개를 쓰면 현금가치 130만원의 카스톤이 공중분해가 됩니다.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최근에 본 게 100개에서도 끝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지금 2000개째 획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이제 그나마 본전인데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불안해요. 지금도.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할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뮤즈 동물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파트 1, 파트 2로 나왔던 시리즈입니다만 파트 1 같은 경우 SR만 이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편의상 그냥 동물 시리즈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 같은 경우에는 마키하고 호노카 이렇게 두 장이 출시되었고요. 이제 이게 SSR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카드다 시리즈다 보니까 SSR 같은 경우에는 전 시리즈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종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린, 하나요, 코토리, 우미, 니코, 에리, 노조미 이렇게 7종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250회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사인유아를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년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한두 장으로 이제 모았던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장으로 이번에 나오는 모습이네요. 시작이 안 좋아요 지금. 이제 SR은 이제 노조미이네요. 노조미. 자, SR은 노조미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카스톤이 흥흥 나가니까 자, 이번엔 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노조미. 두 개가 바뀌었네요. 이번에도 좀 망필이 슬슬 이제 보이고 있긴 한데 이제 걔도 올랐다는 거에 일단 의의를 두고 에리가 이번에 추가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종류로는 에리.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조미. 노조미가 이번에 잘 뜨네요. 이건 저번 같은 경우에는 카나만 8장이 나왔죠. 500개를 써서 카나만 8장. 근데 이번에는 지금 노조미만 3장 이렇게 뜨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자, 지금 UR은커녕 SSR도 한 장도 못 얻었거든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최소한 뭐라도 하나는 나왔는데 아, 이거 끝났는데 벌써. 자, 이번에는 네, 우미인가요? 네, 우미네요. 우미까지 나왔고 이제 마지막 이제 UR 한 장이 이제 확정된 마지막 50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뜨면 진짜 이건 확률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나 지금 2000개 썼어. 2000개.
오, SSR까지 하나 줘. 좋습니다. 네, 어김없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각성전 UR이 나왔습니다. 일단 SR은 이번에 이제 코토리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코토리 두 장. 그리고 SSR은 L입니다. L이 리듬이 아이콘 19개마다 31% 확률로 이제 탄전 강화 3.5초가 이제 들어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UR은 이제 호노카 퍼펙트 23회마다 이제 29% 확률로 스코어 745를 이제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떴는데 지금 대충 여기서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점 나온 게 단초로워가지고 일단은 아닌가? 결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종이 11장의 이제 카드가 이번에 등장을 했고 UR 1장, SSR 1장, 그리고 SR 9장이 떴습니다. SR 같은 경우에는 노즈미 4장, 우미 1장, 코토리 2장, 그리고 에리 2장이 떴고요. SSR은 에리, 그리고 UR 같은 경우에는 호노카가 떴고 지금 2000개 썼습니다. 지금 2000개 썼으니까 8장 확정에다가 UR 한두 장에는 더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이제 UR이 각성전 UR만큼 계속 먹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안 가긴 한데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왔으면 그만두기도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11월에도 이제 아마도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사인 UR이 계속 등장을 한다면 계속 도전을 해볼 예정이고요. 만약 그게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뭐 포기해야죠. 뭐 2000개면 그걸로 생일우리랑 사인우리 따인우리 포기하고 생일우리랑 한정우리랑 폐우리랑 뽑으면 될 텐데. 좀 아쉽네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아, 혀까지 꼬이나. 아, 너무 안 되니까 지금 혀까지 꼬여. 아, 다시 할게요. 자,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지금,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인 UR 한 지, 한 3주 뒤에, 따로, 녹화를 한 영상이라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인 UR 2000개, 제가 아까 썼는데, 아까 쓴 것까지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사인 UR은, 역시,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인 UR 보지 못하고, UR만 9장. 이제 획득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한다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이 되고 솔직히 더 이상 소모하기에는 카스톤을 제가 많이 모으진 못하고 현생도 많이 치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좀 많이 아쉽죠. 솔직히 말해서 2000개 정도 질렀으면 이제 뽑을 때 됐지 않나, 좀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했었어요. 1000개, 500개, 500개부터 해가지고 500개, 1000개, 15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했었는데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못한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제가 무과금으로 현재 돌아가는 계정이다 보니까 이 컨셉을 깨고 싶진 않아요. 지금 깨고 싶진 않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서렌더를
복귀를 할까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허락되면 그때 뽑을 수 있겠죠. 아마 그때를 기약을 하면서 이번 사인요알 멸망전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